안녕하세요. 꼬부소당국입니다. 미뤄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미뤄치기는 사구에서 공을 모아치고 드리블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입니다. 그래서 파워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정확도가 우선시 되는 그런 타격 방법입니다. 우선 그 미뤄치기를 하실 때이 파지법을 잠깐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잡고 치는 파지법이 있는 반면에 사구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다음 공을 위해서 약하게 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 새끼손가락을 신경을 써주십시오.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큐를 잡아서 그 잡은 손으로 가볍게 큐 무게로 앞에 공을 미신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쳐주시면은 공의 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힘이 나올 겁니다. 전체를 다 잡는 거는 파워가 많이 나오지만 새끼손가락만 잡고 치는 거는 이 스냅 사용도 자제하면서 공의 그 타격도 상당히 부드러운 샷이 되게 됩니다. 예, 그 점에 유의해서 한번 쳐보시고요. 그러면 밀어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치시는 방법은 이 수구와 제1 목적구, 제2 목적구가 있으면 제2 목적구를 제1 목적구 쪽으로 옮겨오세요. 예, 이렇게. 그래서 이 만나는 부위, 여기와 수구의 12시 방향, 거기와 큐를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만듭니다. 나란히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만 큐를 가볍게 잡아주시고 큐가 아주 조금만 나가세요. 예, 길게 나가시면은 다음 공 처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. 예, 이렇게 사고에서 밀어치기를 하시면은 다음 공 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. 예, 새끼손가락만 잡고 쳐보십시오. 그 다음에 3구 밀어치기는 4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샷이 필요치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 강한 샷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파지법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. 아까 4구에서는 새끼손가락만 잡고 가볍게 치자고 했는데 3구나 4구나 공이 강한 힘을 낼 때는 모든 큐를 가볍게 잡았다가 치시는 임팩트 순간에 가볍게 잡는 게 아니라 강하게 낚아채듯이 힘을 줘서 쳐주시면 강력한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. 아까 그 밀어치기 치는 방법은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. 제2 목적구를 제1 목적구하고 합쳐서 이 연결된 부위와 수구하고 그 부위하고 일자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 3구처럼 강한 파워를 내실 때는 이처럼 강하게 잡아서 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실제로 3구와 4구 밀어치기 치실 때 어떤 식으로 치는지 실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4구에서 배치가 이런 정도로 돼 있을 때이 수구가 제1 목적구를 가볍게 밀어서 제2 목적구 옆에 붙여주게 됩니다. 수구도 제2 목적구와 같이 모이게 되면 드리블이 시작이 되고 다음 공격이 시작되고 수비가 되게 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새끼손가락 잡는 거 잊지 마세요. 예, 보셨죠? 그 다음에 강하게 치는 방법도 이 밀어치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구를 치실 때 여기서 지금 치시기가 상당히 애매하시죠? 더블 레일이라든지 다른 거 밀어치기라든지 그럴 때도 만약에 더블 레일로 보신다면은 지금
이 부위가 맞아야 돌아오게 되죠. 그러면 이 부위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 밀어치기 아까 공식 있죠? 이 가짜 공을 만들어서 이 공과 제1 목적골을 연결을 시켜줍니다. 그 연결 부위 만나는 데와 내 공의 이 수구의 당점과 거기를 연결을 해주시고 밀게 됩니다. 이때는 전체를 다 잡아서 강한 파워를 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밀어치기를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고요. 파지법 잊지 마시고, 그 다음에 공을 드리블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가 내가 맞추고자 하는 밀어서 가는 그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밀어치기에 대해서 고수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